주세요. 요. 주세요. 아이고. 호. 귀엽네요. 주세요. 호. 띠요. 옳지. 자, 여기 있어요. 어, 이뻐. 주세요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. 갑자기 그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귀엽거든요, 저희 아이.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버리니까 괜찮겠다, 희망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나중에 저랑 같이 조금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사랑해. 맛있다. 맛있다. 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? 엄마에겐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. 많이 좋아졌어요.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. 이제 막 배우고 예쁜 짓 하고 이제 뭐 말하면 살짝 알아듣고 막 그러는 정도? 아까워요. 애기가 너무 아깝고 진짜 엄마랑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진짜 친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. 아이고 세상에 참. 보통 엄마들 두 살 때 겪으면 애들 한참 말하고 이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인제서 6년 키워서 인제 막 너무 예쁘다고 요새 딱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. 다유리의 갑작스런 추락사.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. 아이고. 왜 다유리가 그 집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,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는 할머니로서, 엄마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. 그 어린 아이가. 그렇죠. 그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러니까요. 방충망만 열어놓고 있었어요? 아니, 17살에 닫아놓고 있었는데 방충망만 닫아놓으셨어요? 다 닫아놨어요. 근데 다유리가 이렇게 뻐근 문을 열 수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때는 세 개가 다 아이 혼자 창문을 열고 떨어졌을 거라는 전 시부모의 주장.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. 양말은 벗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던져서. 네, 근데 양말을 신을 수 없고 옷을 입을 줄 모르고 기저귀는 벗긴 벗어요. 근데 입을 순 없어요. 5살이지만 다유리의 운동 능력은 2살 수준에 불과하다는데요.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은 특히나 어려워했다고 합니다. 나가고 싶거나 하면은 와서 여기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다유라라고 하면 부르면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. 아이고 세상에.